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놈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괴롭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골이 과연 질병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마련입니다. 코골다고 다 환자는 아닙니다. No. 그런데 코골이가 심해지면 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골이, 그것이 알고 싶다. 코골이에 대한 속설이 있습니다. 코를 골면 아우 잘 잔다. 근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코골이를 할 때 잘 잔다고 할까요? 그럼 소리를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호흡 소리, 이런 코골이 소리가 자주 나온다면 이거는 빨리 시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코골이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골이가 아니고 호흡장애 수준의 심각한 코골이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피곤하고 머리도 좀 아프고 낮에 졸리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뇌. 수면무호흡 환자는 뇌가 훨씬 많이 망가집니다.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수면무호흡 중 환자는 뇌세포가 60대 됐을 때 10%나 줄어들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심각한 게 바로 심장입니다. 이 무호흡증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이 심장도 망가지지만 혈관도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심장과 혈관과 뇌에 받는 영향이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면 중에 호흡이 심각하다 하는 걸 인지했다면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할래요? 양압기 쓸래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주로 추천을 하죠. 수술은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을 손댈 수 있다면, 즉 목젖, 연구개, 편도, 뭐 코 이런 거는 수술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아주 가변적인 구조물, 아래 턱과 혀는 굉장히 유동적이죠. 이거를 혀로 컨트롤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턱과 혀의 문제가 더 많다면 수술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양압기는 코에 마스크를 쓰고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는 건데 양압기를 쓰시는 분들이 왜 저희 연구소에 많이 오실까요? 병원에서는 양압기 안 쓰면 큰일 난다라고 겁을 줬는데 양압기 쓰려니까 정말 죽기보다 힘들다. 내가 안 쓰고 만다. 하지만 두려워. 수면무호흡은 두렵고 양압기는 힘들고. 왜 그럴까요? 생긴 것부터 워낙 이렇게 막 둘러쓰고 생각만 해도 힘들죠. 수술이나 양압기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청풍 소장의 수면건강연구소에 오시면 그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하시고 3당 신청하기 예약을 하시면 저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오세요. 지금까지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